입니다. 2세트까지 1대 접전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경기를 통해서 MS과 그리고 서바이버가 가려지게 되는데 이 선수들 분명 첫 번째 1세트 경기에서 박태훈 선수 기술적인 전략 이후에 서준 선수를 제압을 하고 승리를 따내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중장기전까지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서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세 번째 경기 딱 한 경기의 승자가 MSL로 가게 되고 준 선수는 바로 서바이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네. 뭐 김성기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박태민 선수의 승리 때문에 DI에서 저그와 테란전이 이제 4대6으로 저그가 한 경기 정도는 따라 붙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그 변하지 않는 것은 DI가 저그가 좀 센터 싸움을 하기 힘든 그 센터 지형을 가졌다라는 것.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준 선수는 어쨌든 센터 싸움을 유도하는 좀 중장기적인 어떤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박태민 선수는 역시 이제 DI에서 다시 한번 또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중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습을 좀 노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전쟁이죠. D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태민 선수는 초반에 공격적인 그런 운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훈 선수는 좀 더 전차를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빅스터링이 나온 이후에 SP가 잡히면 안 되겠고, 좀 더 버텨주면서 병원이 그 발업을 언제 하는지 그 정보를 알아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김성기 선수가 저그의 확장 지역을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서지훈 선수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서지훈 선수는 이 저그의 확장 지역을 하나씩 그 부숴가는 데에는 그 자신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박재민 선수가 그 초반에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했을 때 그때는 먼저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야만 그 확장을 부려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겠습니다. 네, 두 선수가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태양전과 위치가 똑같죠? 네, 이때 지금 박태민 선수는 다른 곳 해처리, 센터 쪽에 해처리를 먼저 쓰면서 상대방에게 빠른 공격, 그러니까 먼저 그 상대방의 공격을 본진 안에서 막고 다른 곳에서 생산된 병력을 가지고 뭔가 좀 흔들어준 다음에 바로 드랍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까 첫 번째 경기의 리플레이를 서준 선수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전략에는 절대 안 당하겠죠. 네. 자, 박태민 선수 계속해서 들어온 생산. 네. 그래서 박태민 선수는 아까와는 좀 다른 전략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인지시켜놓고. 네. 예, 3대에서. 예. 자, 페라스가는. 자. 제각선 방향이에요. 이제는 좀 여유있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네. 자, 이제 다른 곳에서 드론이. 예. 계속 가고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우등인가요? 예, 정찰이 예. 예, 그쪽은 정찰인 것 같고요, 그죠? 네. 자, 먼저 다섯 쪽을 향하는 박태민 선수. 다섯 다음에 일곱 쪽으로 가면은, 선수가 있겠네요. 예. 대역지 위치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쓰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왼쪽으로, 대역지
선수의 조점은 이후에 다시 추가해주고 건물 입구쪽에 지어지면서 이병민 선수처럼 네. 좀 더 수비를 하기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박태민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방도 분명히 기술적인 카드를 빼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예, 정찰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아, 또다시. 에이스팀 어떻게 하지 마요? 그럼 그 짓인데요? 예. 자, 하지만 지금 에이스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예, 발견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에 해처리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서지훈 선수에게 들키면은 베러스가 앞쪽으로 굉장히 밖에 나가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벙커를 짓기 위해서, 예.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그대로 올라가면서, 아웃풋이랑 전쟁하면은, 아웃풋이랑 뽑하면은, 그냥 고양이 거죠. 저 설마 또 갈까라는 생각을, 아, 그냥 지나가요. 예. 네. 두 번째, 두 번째라도 지금은 살짝 들렸다가 보고 가야 될 텐데, 설마 또 하냐라는 생각을, 예. 야, 얼마나 바람을 안 떠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앞마당 보면은 앞마당이 없다라는 거 알면은 예 이제 다른 곳을 체크하든가 예 아니면은 보다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예, 본진 안에 들어가든가 하겠죠. 네. 자 직접으로 뗍니다. 역시 뭐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네요. 아웃풋 할 건가요? 이번만큼은 스포니프레임 건설치를 허지원 건설하면 네. 확실히 파악 수 있겠죠. 네. 아 세치죠 세치 세치가 있을까요? 예. 아 상대는 가난합니다. 정은 가난하고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인데 빠르게 패스를 지어주면서 적극적인 견제 견제를 하는 패스 발견 못했어요. 김정민 선수 발견 못했는데 포지션까지 발견 못해요. 스프링풀이 언제 쳐졌나를 지금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에서 찍히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보네요. 예,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김성기 선수와 박성민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 보았던 전략이기 때문에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레어테크 아까 비슷합니다. 자, 과감하게 또 승부를 보는데요. 뭐 그래도 지금은 알아챘으니까 해처리의 두 번, 이제 첫 번째 멀티가 9시 쪽이다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서준 선수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죠. 네, 패시적. 예, 패시적이기 네. 때문에. 예, 또 지금 나와 있는 그 머리의 수를 봐서 패시지역을 어느 정도 그 알고는 있었지만, 네. 좀 더 그 나중을 봐서 그냥 내버려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의 네. 수 자체가 적어요. 아, 지금 거진 선수 결승전 생전을 했고요. 지역 네. 활동을 하는데 한기는 좀 이래라면서 머리의 수를 계속 해주면서 힌트지역에 벙커를 짓고 확실히 부진다면 뭘까? 만약에 그게 어느 순간 막히게 됐을 때는 저급한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자, 시절 시즌 까지 완성이 됐고, 레어테크도 완성. 아, 저 준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끝을 한번 때려보려고 하는데 벌써가 나왔죠? 벙커를 가지고 드론 타격만 집중적으로 지겠다는 얘기죠? 네, 벗어보고, 서준코맨이 네. 준비하고 있는 박태네. 아, 이번에는 아파요. 지금 버츄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예. 아, 베럭스 원베럭 이후에 스포리에서 예. 유닛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더니만 예. 예상외로 바로 버추가합니다. 자, 버츄가 해주고 있는 서지훈 자원이으로 시간 끌리면서 어쨌든 서쿠코론이만 좋은 위치에다가 안정이 되면 은 예. 벌써 두기 정도는 분명히 낫거든요. 예. 자, 잭이 좀 빼고 있는 서지훈 스타일팩트 예. 승백 정도까지 완성이 됐고요. 결국 이제 드론 타격만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생각에 벌써 두 개를 뽑았지만 네, 정면으로 들어가서 드론 타격을 주기는 좀 힘들어졌고 네. 그렇다면 네, 이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드론 정도만 잡아주는 성과를 거둬야겠네요. 아우 세기! 박형민 선수도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드라를 대치 시켜놨었고 오버로드로 투하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죠. 좀 세게 드론 잡아줬어 벌써 두 개가요. 네, 정원장에서 정정드리면 자, 지금 성공권이 건설되기 있으면 시야권 밖으로 나가서 공격하는 서준이에요. 네. 자, 이번에 위치로, 저한테 무턱이 맞는데요, 두 개로. 자, 박태민은 드론을 다시 본진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헐리스크. 예. 자, 라바에서 바로, 단독을 찍어줍니다. 저는 패트리를 일찍 찍길래, 스타포트를 뭐 두 개 죽는다거나, 혹은 패트리 두 개에서, 스토리 벌처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스펙 벌처, 소모텐 벌처를 사용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을 뻔했죠. 본진 안에는 뭐 방어하는 유닛이 필요한 게 맞죠. 네.
자, 벌처로 공격하고 나서 이제 자연성을 보내고 있어요. 자, 머린과 맥이 라디카리스 나왔죠. 이렇게 달라붙기에는 뮤탈리스트만 살펴내면 못 달라붙어요. 머린이 공격을 못하네. 뮤탈리스트 뒤로 빼고 있는 박태현이에요. 아, 시간이 걸렸어요. 자, 뮤탈리스트 뭐고요? 뮤탈리스트로 계속 이렇게 공격할 듯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서 뮤탈리스트만 어느 정도 모아서 네, 상대방의 바이런 병력들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본대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병력들이 못 나오게끔만 해준다면은 해탈의 하나를 더 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네. 뒤쪽으로 돌아가는 서지훈. 예. 갭공을 확인시키는 목적이죠? 네. 지금 본대 쪽에서, 바운터의 지지는 아직 안 지어졌어요. 네. 아, 들어왔어요! 자, 매직이 없어요, 매직이. 아니, 이게 없긴 하지만, 이 뮤탈리스트도 가난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뮤탈리스트라 보니까. 바뀌네요. 아, 그리고 전제 공격해주면서 S3만 잡아주고 빠져요. 아, 계속 못하려는 터지는. 여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머리이지만, 뮤탈리스트가 일부러 바꿔치기를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대단히 이득이거든요. 네. 데스터런트 못 챙겨요 지금요. 박태민. 아, 계속해서 지금 본진 쪽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서준 선수도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 예, 뭐 보통 상태라면은 이렇게 이제 박태민 선수가 상상기의 운영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뺏고 그 다음에 해처리를 늘리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또 공격적으로 저그링 모으고 있죠. 예. 네, 저그링 유타로 베럭트 바하토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안쪽 들어가서 어쨌든 대뜸만 늦게 뜨면은 미래데이트가 활성화가 된 대뜸만 늦게 뜨면은 뮤탈스 저그링으로 한 타이밍 노려볼 수 있거든요. 자, 저그링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저거 한 수단한테 엄청 무서웠습니다. 지금 장난력. 예. 거의 초공격이거든요, 이거. 예. 자, 선수 뒤로 물리는 박태민. 예. 자, 지금 한 10초 남았어요. 하나는 미리 있었고. 네. 예, 하나 더 건설해야 돼요. 자, 위쪽에서, 해설 좋으시네요. 예. 한쪽 콜롬이 한 두 개 정도가 저거님과 함께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 씨 지금 빼게 만들었어요. 선수 씨 빼네요. 빼네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선수 콜롬이 하나 드롭기에 한 번을 밑으로 빼줬습니다. 한 개도 안 잃었어요. 아, 그래도. 그러면 더 안쪽에 다시 갈 뻔했죠? 뒤로 들어가서 반갑게요. 네. 본인한테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최선의 기회로 막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태민 선수 그 상대방의 경력 대역이 없다 싶으면은 좀 여유있게 생각한다면은 앞마당에다가 해처리를 쳐도 돼요. 네. 공격으로는 경력 끊어준 박태민. 그냥 배틀 미래게이트 활용 전에 그래도 경정을 한 번 더 드리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박태민 네. 선수. 이 소식은 추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태민 선수 강한 상태에서 또 저글링을 다수 생산했어요. 드론을 추가할 시기에 저글링을 생산했기 때문에 저 저글링 미터리스가 상대를 안 해줬을 때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박태민이 박태민. 네, 못 나오게 만들고, 일단은 상대방을 못 나오게 만들면서 자신은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고, 그 다음에 러커까지 준비를 해서 저그링 러커 뮤타로 한번 싸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다가 해처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서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싸운다면은 상대방의 병력이 나온다면은 저그링은 있는 선에서만 싸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승부는 러커가 쓰는 타이밍에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준선수 확장을 준비하겠습니다. 확장이 절실해요. 네. 일단 미래데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배틀만 쓰면은 뮤탄트가 못 달려들거든요. 네. 자, 비슷하게 해처리 고지도 완성이 되면 팀버 업그레이드 준비까지 박태민 들어가서 한 시간 밑에 잡아주려고 해요. 예, 쉽지 않아요. 일단 미래를 한 번만 맞아도 머리의 지금 포화에 뮤탈리스크 무기 세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뮤탈리스크가 다 소진되면 차라리 이병력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못 나오게끔만 만들고 해처리 돌리 해처리 안마다 해처리에서 방원 처치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박태민 시간 뻗는데요. 네,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는 빈집 처리를 하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네. 센터 쪽이 나오는 머리 메딕 병력들은 저 러커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도록 이래들 잘 골라냈어요. 러커가 하더라도 역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네. 자, 진짜에 서지훈은 병력 이끌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센터 박사에 보여야 돼요. 예, 그렇죠. 동력이 있으자마자 와요. 저글링이 숨어 있는데요. 아래 쪽에 저글링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러서게 할 수 있어요. 자, 결정 봤거든요, 지금 박태민 선수가. 예. 입구 좀 허술한데. 자, 경력. 자, 야, 들어가요. 아,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거는. 아니, 아, 예. 지금 이거는 박태민 선수의 정원이 이동을 아, 돌아가자. 저 더블링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는가 마는가 하다가 그쪽에 어떻게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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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더블링 놓고 루타리스로 상대방을 잡아놓고 완벽하게 슬퍼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태클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루타리스 좀 늘었죠. 네, 많이 늘었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네. 공포 네,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데스과 지금 가지고 있는 발열 경력을 가지고 센터 쪽에 있는 그 러커를 없애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루타리스 이런 건 굉장히 아깝죠. 네. 자, 서준 선수 평룡 네. 중앙쪽 센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센터 쪽에는 4개 줄 러커가 있고요. 박수를 다음시간 확장 가져가면서 네. 지하기에서는 센터 싸움을 해봤자 테라를 몰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러커로 골목만 잡아놓고 그냥 하이브 테크를 보겠다라는 건가요? 자, 지금 김무게 지금 러커 변태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페이스쪽 이쪽에 다운 테크 원활하게 줍니다. 네, 골목만 잡아놓고 네. 자, 하이브 테크 결국 이제 센터 싸움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의 한방 모임 경력을 최대한 상대로 최대한 좋은 자리만 뺏기지 않고 골목골목을 잡아서 시간을 뺏은 다음에 디스파일러로 지금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 루타리스가 좀 다수 살아있으면 뭐 가벼운 좀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준 선수는 자서시 쪽에 확장을 발견했고요. 하이브 세트타는 박스맨 네. 다섯 쪽에 승부 경력으로 다섯을 밀어낼 생각을 하고 그 경력을 감쌀 수 있도록 그 경력들을 우측으로 해서 공격을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준 선수 박정에서도 경력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 디파이가를 원했지. 이야, 큰 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네. 아, 이게 페이스 댄스에 아주 커진 것 같아요. 예. 걸리기도 힘들겠습니다. 자, 세긴 갔는데, 폭감을 이끌고 센터 싸움 해주고 있는 박태현 선수. 김민희가 보죠? 네. 박태현 선수, 디파이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예. 너무 나갈 때까지. 아, 예, 도수 경력. 자, 아, 그리고 오버로드를 보고 있습니다. 박태민. 예, 재미 못하고 있어요, 박태민. 쏘지. 아, 오버로드에 스탑 지나갔는데. 아, 팡 못했나 봐요. 예, 전진하느라고 팡 못했네요. 전혀 재미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들도 가만히 있고요. 예. 자, 내리고 있고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 팀백 쓰고, 다섯 쓰고 갑니다. 나무 기본에. 예, 저는 지금은 그 자신도 공격을 시도하느라고, 예, 드라프의 존재를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오버로드에 스탑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생머리였어요. 아깝습니다. 고공만 나가냈다면 하는 그 아쉬움이 들 거예요. 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디파일러가 나오는 시간까지는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다른 곳에다가 12시든 다른 스타트 포인트 쪽에다가도 드론 옮겨놓고 확장을 준비해야죠. 네. 디파일러 마운드 거의 완성된 지 있고 말이죠. 5점 정리됐고요. 예, 서준 선수가 센터를 밀고 나옵니다. 센터 지역 뺏기면 저거는 중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와 가까운 저 페이스 쪽을 타게 됐을 때는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저 먼지어의 확장을 가져가면서 드라키비의 그 타겟이 되기보다는 그런 쪽 같은 가까운 쪽 확장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5지도 깨졌기 때문에 뒷발러로 이득 못 보면은 끝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야, 근데 서준, 예. 근데 서준 선수 같은 경우는 미네라 확장까지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초과할 때 끌어주면서. 예, 서준 선수의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네요. 자, 둘이 아주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저 테란이 저 센터 쪽에 저 볼륨 맞는 그 리버트라고 있는 부분. 네. 네. 그 지역 때문에 러커들이 마음껏 살고는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뒷발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왕이면 싸움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싸움을 놓아보세요. 아, 지금 볼륨 맞는 박스는 도망가느라고 또 경력
포인트를 빠져 경우가 소외거든요. 네. 세 군데에서. 아, 예. 누군데죠? 누군데? 아, 정말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요. 아, 저도 다 했어요. 예. 예, 일단 그냥, 김유나 공격을 해서 한 손이 커 보이죠? 박희민 선수. 아, 들어가죠? 잘해, 나와. 안돼요. 패트네요. 다른 경기는 다 빠져. 아, 패트에 서준도요. 예. 뒷바닥을 잡아주고 싶어. 어, 위에 다 뚫렸어요. 다 뚫렸어요. 예, 많이 분담하셨습니다. 징그가 치면은 동시에 기다려야 돼요. 야, 비하이까지 오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 싸움을 할 것 같으면 테란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냥 센터랩으로 양다랩으로 쫙 덮을 텐데 위에는 비싸고 아래는 러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러커만 피해서 올라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너무 많네요. 아, 하지원 선수의 그 미끼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8로 나왔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드라프트이 너무 큰일을 내드려요. 다른 팀 앞장 부르면서 앞면 앞쪽 빅스트 해주면서 박재민 선수가 무리한 공격을 하죠. 맞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사치가 없다라는 것은 그 공격을 실패했을 때 지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시간이 돌아갔을 때 저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박재민 선수가 그 생각일 수밖에 없죠. 아, 롯데도 잘해줬어요. 미래 한 번만 있어요. 뒷발전에 있어서 미래가 확장, 아, 럭커를 있어서 미래가 확장기지까지는 같습니다만은 미래가 확장기지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다른 경력 공유가 없고 저걸 다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냥 본질 안에 이 정책이, 이, 다른 사람들이 섞인 정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진짜 할 수 없어요. 네. 자, 다음은 박재민 선수 경력 나머지 경력 모아서 지금 내려가는데 아, 경력 막강해요 선수님. 좋았습니다만은 러시아워에서 그 공격적인 패턴으로 경기를 끝냈어야 됐다라는 생각 스스로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야, 근데 선수들의 백성들이 전부 방해가 될 수 있는 작은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걸 어머니가 힘들어 러커까지 못 나가요. 네, 맞네요. 저 토지가 저 생수축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토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마다 쪽 나가면 그렇지만 나갔으면 하늘만 했거든요. 그렇지만 나갔으면 말이죠. 차라리 슬슬슬슬 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 사실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밀고 나와서 이쪽으로 가장 늦게 빠져서 좀 늦게 싸우는 시간을 소비하는 공격이라고 하는데라도 가속 싸움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유닛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그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로키가 깨졌기 때문에 공격을 최대한 서둘 수밖에 없었고 뒷발로는 이득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죠. 네. 뒷발로 나와도 뾰족하게 안해서 뒷발로 못 나와요. 네. 키즈가 저울의 전략이 벗겨졌을 때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머리맨들이 저울의 전략을 만들어 싸우다 보니까 그냥 그 밑에 그냥 휙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근데 러커가 양쪽에서 막힌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만 덮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러커가 자투성이 라인까지 자투성이 부러진 공간을 피해서 위로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러커 밖에는. 자, 자투성이 그래도 좀 더 예대로 정리 가능하죠. 아, 아픈데요. 네. 너무 많아요. 그네가 맞으면 아시죠? 맞죠. 아침에는 정신이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예, 여기는 처음선입니다. 있는 병력 다 떨어가지고 들어가봐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거 세상 병력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헬기 쪽으로 가고 있고. 아, 박재민 아쉬운데요. 아, 갑니다. 서준 선수가 MSL 그리고 박태현 선수 서바이벌
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득을 볼 때 공격적인 상태에서 경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러시아워 3에서 어쨌든 경기를 끝내지 못하면서 DI로 다시 와서 DI에서 똑같은 전략을 선보이면서 서지훈 선수의 허를 찌르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다른 공격들을 준비하는 모습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퍼포티 경기에서 보였었던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의 대처가 무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이브로 올린 상태에서의 어떤 싸움에서 드랍슛을 활용을 할 때 박태민 선수가 6시 쪽을 경유해서 5시 쪽으로 들어가는 드랍슛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 예, 거기서부터도 이제 박태민 선수에게 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퍼지게 됐죠. 예, 그래서 5시 쪽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또 급해지고 그리고 이제 DI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센터 싸움이 센터 싸움을 할 때 러커가 자리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또 러커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또 여러 군데로 방황하다가 러커로 또 이득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 1대1로 서지훈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네요. 당연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늦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더 좁은 곳 테란이 병력들을 도망가기 쉽지 않은 곳에서 싸울 때 그 기타력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껏 센터 싸움을 못했었고 벌초 두기가 그 이상한 지역에 있었던 그 확장 지역에서 두 명을 마구 잡아주고 예, 제대로 그 자원지시를 못하게 해줬던 것도 크다고 할 수 있었고 빈디터리를 갔을 때 센터는 러커에게 맡겨두고 정훈이나 뮤탈리스트가 빈디터리를 가서 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줬다면 하이브를 보다 더 빨리 가거나 혹은 이 상대 테란의 병력 움직임을 늦출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네요. 네. 이렇게 돼서, 서준 선수가 MSL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결과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바이벌 1라운드 시리즈 첫 번째 경기, 박태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경기, 1세트 2세트, 지하의 러시아워 3의 박태민 선수가 김성기 선수의 격파하고, 서바이벌 1라운드 2라운드 두 번째 경기로 올라왔습니다. 박태민 대 서준 선수가 경기 펼쳤는데, 첫 번째 경기, 파리오스에서 박태민 선수의 기술적인 전력이 성공해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러시아워 3와 지하에서 서준 선수가 박태민을 제압을 하고, 다시 MSL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차기 MSL 올라오는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욱 선수, 나지현 선수, 그리고 장민 선수, 박영호, 원종석, 서경중, 박재만, 신구래, 박정계, 슬로우, 서지훈 선수가 MSL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나지현 선수와 강민 선수는 결승전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차기 서바이벌은 최영성, 김성재, 박지태네, 공교롭게도 지금 FGSL을 좀 집중하는 선수, 세 명이 서바이벌 리그 1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네요. 네,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진출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석 선수, 이정민 선수가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뒤에 습격했습니다. 아스타니아, DI, 러시아와 3 순서를 경기를 갖고 여기 승자가 두 번째 경기, 이윤열 선수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장은 러시아와 3, DI, 아카디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006년 7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7월 첫 주 화요일 오후 6시 40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MCM 스타리그입니다. 이거는 프리뷰 파이널이고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을 미리 보고 결승전 이전에 강민 선수와 나재훈 선수가 어떤 스타일로 저그와 프로포션을 펼쳤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다음 시즌 서바이벌 리그에서는 제가 SK텔레콤 T1의 3명의 선수들이 서바이벌에서 격돌을 펼쳐요. 네. 이번 시즌 MSL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서지훈 선수가 MSL에 진출을 하면서 테란이 3명이 됐죠. 네. 전상우 선수, 원종서 선수, 서지훈 선수 이렇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박정석, 이정민, 이윤열 빅매치예요. 네. 알아주는 죽음의 주죠. 네. 네. 박정석 선수와 이정민 선수 그리고 두 플레이어에서의 승자가 이윤열 선수랑 맞붙는 어느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대회입니다. 네,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 그렇지 무섭죠. 어느 선수가 올라갈지 정말 예상을 못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게임을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은 그 감동이 두 배, 세 배, 네 배 될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MBC 게임의 스타리그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